야. 오늘 엄청 더운데? 어마어마한데 오늘은? 이미 어디 오셨어요? 네, 몇 분이세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할로필름의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됩니다. 지금 구독해주세요. 자, 대구에서 두 번째 날이 시작됐습니다. 어디를 가나요? 네, 저희는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어디로? 어디로? 저희는 일단 김광석 거리를 한번 가보려고요. 제가 김광석 노래 좋아하죠? 네. 뭐 좋아하나요? 그대를 사랑 어제는 별로야. 약간 비슷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상대모사 좀 할 수 있어요. 상대모사 된다고? 어제 살짝 들어봤는데 전혀 비슷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럼 좀 이따 차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둘째 날 날씨는 역시 낮이라서 아직은 좀 덥네요. 습해. 어제 비가 살짝 왔어. 나름 대프리카니까 여기는. 자, 짐을 좀 싣고 김광석 거리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는 차 안 타고 이렇게 순간이동으로 다녔는데 이동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순간이동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출발! 가자! 오늘 다 돼가지 새끼야. 어디가 비슷한 거지? 전혀 모르겠는데. 배터리, 아 정말. 연습을 할 거야? 배터리를 가져가. 여기는 공용 주차장, 유료 주차장인데요. 민간 위탁이고 1일 주차요금 만 원이에요. 그래서 최초 30분 1,000원, 30분마다 30분 초과 10분마다 500원. 그래서 좀 오래 있어도 만 원은 넘지 않는다는 얘기 같습니다. 여기는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맞아? 다시 그리기 길. 저희 찾아보니까 김광석 씨가 5살 때까지 대구에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울로 갔대요. 오늘 엄청 더운데? 어마어마한데 오늘은? 오늘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거? 오늘은 상당히 수가 없는데? 오늘은 상당히 오늘 제가 원래 눈이 엄청 큰데 눈이 되게 햇빛 때문에 야, 눈을 뜰 수가 없는데 이거? 근데 여기로 가는 거 맞나? 아 여기 밑에 길이 또 있네. 공연장이 있네. 멋있다. 여기서 공연하면 재밌겠다. 거의 바하의 선율이라고 또 바로 들어오잖아. 바하의 선율이 있고 여기 아까 봤던 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운영하고 약간 가벼운 거 먹어야 되잖아 우리. 일단 저희가 지금 물 밥을 아무거나 나 무거운 것도 괜찮아. 밥을 안 먹어가지고 좀 둘러보다가 괜찮은 집 있으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검색 이런 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밥 먹으려고. 덥지. 어제는 시원했는데 오늘은 덥네. 일단은 아이스 버거 있어. 아이스 버거? 뭐야? 햄버거에 아이스크림이 들어갔어. 아 별로야. 아 별로야? 아침부터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비빔막국수 막 저기 열무막국수 있었어. 열무막국수 좀 땡기지 않냐? 열맛 뭐가 있을까? 근데 여기가 식당이 오늘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왼쪽으로 가보자. 88식당 88? 경양식 있어. 경양식 좀 무거워. 아 그래? 돈가스 좀 무겁나? 지금 좀 무거워. 뭐 일단은 후보군 넘버원은 열무막국수야. 방청국수도 있고. 더워. 와 여기 벽화가 하나씩 다 있네. 카카오프렌즈들이 있어. 오 여기 이거 봐. 밀면, 비빔밀면, 석쇠불고기도 있고 모든 만두 있고. 가자? 아니야? 바로 가는 거야? 그럼 물 너는 비빔? 아 비빔? 넌 항상 비빔이지. 둘이세요? 둘이요. 어디 몇 분이세요?
빨리 좀 살려라 이제. 이제 석대 밥이 없어. 무슨 소리야? 내 작업이야. 화살이다 화살. 잘라서 받았어야지. 난 이거 없어. 코끼리만 걸어요 우리. 버스는 코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럼 코히 먹으러 가야지. 아 여기구나. 아 이런 데도 괜찮은데. 일본 퓨전 가정식. 우리는 일본 자식 가니까 일본 가서 먹자. 그냥 가정식은 갑자기 밥 나와서. 밥 나오지. 점심은 밥 좀 그래. 어? 원래 밥 먹지 않냐 점심에? 카페를 그럼 카페. 카페는 삼성 충전소 카페. 삼성가 조금 더 내가 힙한 곳 찾아보자. 일단 맛있는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귀여워. 파라이 브라운 거지? 어? 정말 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카페.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가면은 또 다른 저 색깔 있는 건물들도 있네. 옥상 테라스도 있어. 안 돼. 왜? 더워. 아 옥상 테라스는 에어컨 수가 없어. 토끼? 달고. 지금은 말고 이따가 먹자. 그래? 이따가 하나 하자. 이따가 하면서 찍어. 어 말을 잘 들어. 역시 PD 말을 잘 들어야 돼. 알지? 이게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려운 물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가위바위보 진 사람 저 병아리 하나 하고 다니는 거 어때? 어때? 야, 머리띠잖아. 아니야 이거 핀이야 이거. 핀을 꽂아주기 이렇게 딱 골라서. 어. 오케이. 가위바위보. 어? 사주는 거야 대신. 이긴 사람이 사주기. 사주기. 무슨 마음으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예스. 한 번만 더. 어 지갑 꺼내야겠다. 천 원 있나? 가위바위보. 아 뭐야? 아니 이렇게 기술적으로 하는 게 어딨어? 가위바위보. 아. 한 번씩 깔까? 아니. 야, 내가 지금 그림 못 보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나 미치겠네. 앞에 가자고. 가자. 우와, 형 뭐야? 아, 이거 위치 너무 이상하잖아. 아야 대박이야, 거기가 딱이야. 어 돌아간다 돌아간다. 아 돌아가는 거 못 찍었어. 아,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뭐야 이거다. 요거를 요게 메인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고. 남자가 이게 한 사람이 없는데 지금 그렇게 왜 하자 그랬어. 아 이길 줄 알았지. 어디로 갈 거야? 바하의 선율로 갈 거야? 뭐 조그만 데 가고 싶다며? 없잖아 조그만 데가. 야 아우 안녕하세요. 아 진짜 뒤지겠네. 아 녹차 라떼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나한테 얘기하는 거? 어 왜? 어? 왜? 방 내가 샀잖아. 보냈다니까? 아 보냈다고? 아 보냈다니까. 아 왜 보냈어? 수명이 24초 늘었어. 수명이 36초 늘었다. 이 대가리로 어디 앉아있지? 3층으로 가야겠다. 네, 여기 전망 좋다.
하지만 덥겠지? 어, 여기 봄, 가을에 오면 좋겠다. 근데 여름에는 좀 어려워. 저기에는 차들이 막 다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아기자기한 거리가 좀 되어 있어요. 저쪽에도 다 옥상에. 이제 다음 행선지를 정했어요. 이제 자연휴양림 쪽으로 가려고. 오늘 햇빛이 강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화원 자연휴양림이라는 곳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